좋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 또 박주정 선수. 박주정 선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네, 좋은데요. 그렇죠. 네. 박주정 선수, 오고 가는, 유럽에서 오고 가는 일정이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만. 그렇죠. 본인 스스로 조은혜 감독의 첫 경기이고. 네. 앞으로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 때문에 피곤한 일정을 무릅쓰고 오늘도 선발 출장에서 좋은 모습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박주정 선수, 그 이영표 선수도 옛날에 안양 LG 시절에 이제 함께 경기장에 네.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전반전 45분 경기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로 시작했습니다. 짧게 사실 조광대 감독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원터치 패스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특징적인 강조점이라고 보면 네. 빠른 패스 연결 그리고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 이것이 아 왼쪽으로 잘 들어오세요. 박정선수 좋은 패스 왼쪽으로 코스파 뛰어나서 걷어냅니다. 아예노고바 코스파가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새롭게 A매치에 처음 참여할 수 있는 선수 오늘 세 합니다만 세 명 경기합니다만 여섯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잘 됐고요. 중앙에 집게 들어갑니다. 그룹 패스 백합은 슛 들어가 높았습니다. 아, 슈팅 찬스 박주영 선수 좋았는데요. 네. 박주영 선수가 네. 좋아하는 약간 높았다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그렇죠. 발리 슈팅이 됐는데 아, 아쉽게도 너무 밑부분을 그렇죠. 조영찬 선수를 보고 그룹 패스 찔러줬고 튀어나온 것은 그대로 박주영 선수가 슈팅까지 다시 한번 인터셉트해서 한 공격. 자, 일단 왼쪽으로 열어주면서 공격 이어들어갑니다. 측면까지 왔고요. 박지성. 자, 박지성. 일단 좁혀들어갑니다. 박지성 좁혀들어가면서 프로 패스. 아, 잠깐요. 박정현. 박정현. 박가람 선수. 윤빛가람. 아, 과감한 슈팅. 좋았는데요. 박지성 손가락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상대 시책을 볼 컨트롤을 뺏은 이후의 그렇죠. 슈팅까지 침착하게 볼 컨트롤을 한 이후의 슈팅까지 네. 아주 좋은 시도였었어요. 윤빛가람 선수가 슈팅도 좋았습니다만 그 전에 슬쩍 오는 볼을 방향만 바꿨습니다. 한국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대열 선수 공항에서 오대민기 오대민기 자 왼쪽으로 깊숙하게 휘기 끝입니다. 아 나이지리아 마틴슨 선수 오대민기 선수 날카롭죠. 중간적으로 좀 옵사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은 사실 패스한 것이 네. 수비 몸에 맞으면서 그렇죠. 마르틴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아 지금은 작전을 좀 죽었어요. 네. 네. 마틴스 선수의 슈팅 오대민기 마틴스 역시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벌려갑니다. 박혜휘 자, 잘 찔러줬고요. 자, 측면으로 다시 한번 최여진 최효진 자 접어놓고 왼발로 감아줍니다. 덤비기만 아! 바로 올라가죠. 최효진 일단 그걸 잘 잡아놓고 재킹으로 들어갑니다만 파울입니다. 아, 이건 약간 고의성이 있는 파울의 은하예빌리 선수. 최효진 선수도 이제 모처럼 다시 대표팀을 네. 맡기로 했는데 오늘 조광래 감독의 첫 경기 오른쪽에서 측면 뒤집기 들어서 조광래 감독이 원하는 것들을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네. 최유진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고 터프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1m72의 단신입니다만 네. 스피드가 있는, 재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측면에서 지금 돌파가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기성용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요. 자, 이정수라든가 또 박주영, 박지정 선수 골문 안에 페라박장 쪽에 다섯 명 들어갔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그렇죠. 높았습니다. 바운드가 높았습니다. 박혜휘. 자, 부딪히면서 지금 나이지리아 선수가 한 명 넘어져 있습니다. 아, 날카로웠어요. 네. 잘 갖다 댔는데 이것이 앞에 수비와 부딪히면서 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기성용의 크로스 끝까지 박혜휘 선수가 먼저 갖다 대봤습니다만은 네. 조금 너무 밑으로 헤딩이 네. 정확하게 찍히는 동작이 됐는데 조금 골문 쪽으로 방향이 약간 수평 쪽으로 날아갔었다는 그렇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혜희 선수는 이제 앞에 수비가 일부러 밀었다 하는 그런 항의고 말이죠. 네. 조광래 감독도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도 역시 어떻게 우리 미드필더들의 패스 연결로 네. 내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씩 염두에 두고 풀어봐야 아, 되죠. 아, 좋은 패스. 왼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조영철 선수가 조사받습니다만은 박성 선수가 중앙으로 네. 들어와서 윤빛가람 선수와 박지성, 조영철로 이어지는 중앙에서의 거의 원터치 패스 연결. 그렇죠. 미드필드 지역에서 빠른 공격 일선까지. 자, 조효진이 깊숙하게 넣어서 네, 좋아요. 윤빛가람
잘하는 골입니다. 아, 조광래 감독으로 쳐서 첫 골이에요. 네. 아, 상당히 의미 있는 골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윤빛가람 선수를 대표팀에 첫 선발시켜서 이것도 첫 경기에 네. 선발 출장을 시켜서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맡겼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아주 시원한 정말 끈적끈적한 더위를 이 습한 무더위를 아, 이길 수 있는 쳐놓고 말이죠. 아 마음 놓고 때렸어요. 정말 시원한 윤빛가람 선수의 아, 드리블 네. 돌파도 좋았고요. 과감한 슈팅, 통렬한 슈팅이 첫 골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A매치 첫 번째 나오는 선수라고 보여지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네. 그대로 꽂아놓고 있는 윤빛가람. 전반전 17분 윤빛가람. 아 사실은 조광래 감독의 애대자라고 네. 할 수 있는 윤빛가람. 광강이 되나요? 네. 아 반짝이는 강이란 뜻인데. 나지라 선수도 아, 이제 네. 수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크로스 위험해요. 헤딩! 다시 한번 걸어냅니다. 어,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 자, 문전에서 그러나 옵사이드. 옵사이드입니다. 네. 그 전에 옵사이드. 무심히 길을 네. 들고 있었는데 마르틴스 선수. 네. 아, 하지만 아주 위력적인 파워로 몰아붙이는 나이지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어주는 상황에서 옵사이드예요. 그렇죠. 이제 네. 마르틴 선수 슈팅하는 순간에 우체 선수 뒷맞긴 했습니다만. 네. 자 여기에서 우체 선수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지런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가면서 한국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네. 이 장면 걷어냈고 여기에서 그렇죠. 슈팅을 할 때 이미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잠깐만 김양권. 자 측면으로 뒤쪽 네. 한번 쳐보고요. 자 이영표 제쳐놓고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최현진. 아 공격 가담에서 헤딩까지 노렸던 최효진 선수 네. 상대방 못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지금 이영표 선수가 엄지손가락을 네. 칭찬들도 김영권 선수에게 보여줬는데 김영권 선수의 침착한 패스 연결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김영권 선수도 오늘 A매치 첫 출전하는데요. 네. 그리고 최효진 선수의 헤딩 슈팅까지 이어갑니다. 자 한국의 코너킥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1대0 한정 앞서고 있고 역시 기성용 선수가 코너킥 경기합니다. 네. 이정수 선수도 박태희까지 자 가마쳐주고 헤딩 골키를 살짝 넘깁니다. 아, 이번에는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살짝 방향만 바꿨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정수, 박태희가 뒤로 도는데 네. 그것을 예상을 지었고 앞쪽으로 박정 선수에게 연결했고 아, 완벽했는데 말이죠. 정말 아주 네. 날카로운 크로스 연결을 영 선수 이 헤딩이 크로스바를 살짝 비껴갑니다. 이정수 선수고요. 자, 질러주고 좋은 패스 옵사이드 하는데요. 박주영 쌍골. 아, 골키퍼 아얄루바 골키퍼가 눈치를 채했습니다. 네. 조금 더 치고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측면에서 골의 크로스 지금 보세요. 네. 패스 아, 옵사이드 네. 아니었어요. 선상에서 걸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것을 여유있게 잡아서 들어오는 박지성 선수를 봤습니다만은 골키퍼가 눈치채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미드필드 지역에서 네. 짧은 패스를 연결을 하다가 일시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공간으로의 움직임.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우리 한국의 조영철 선수. 조영철 선수 역시 A매치는 지금 처음입니다. 네. 우체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태클이 좀 쎘나요? 그렇죠. 조영철 선수의 네. 태클이 우체 선수. 뭔가 좀, 타격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나이지리아의 에과보엔 감독. 아, 태클이 좀 오른쪽 발목 부분이었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나이지리아의 백인, 우리 한국의 조영철 선수. 네. 이 관루우체 선수, 중거리 수비력이 좋은 네. 선수는요,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한 골도 기록했지만 또 중거리 수비 골대를 맞고 나왔던 그렇죠. 기억이 있는 선수입니다. 골키퍼 앞쪽으로 갈 거예요. 강하게! 아, 흘러냈어요. 아, 이거는 뭐, 나이지리아 세트피스에서 어레멘기 선수에게 한 골을 내줍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달려 들어오는 선수들을 네.
수비수들도 놓쳤고 또 이은재 골키퍼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골키퍼 앞쪽으로 강하게 차지려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들어가는 선수들을 미쳐 놓쳤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오대민게 정확하게 우리 수비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골이 정확하게 오대민게 선수에게 연결됐고 네. 뒤에 들어오는 오대민게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오대민게의 헤딩 슈팅 너무 자유롭게 놔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1대1 동점. 1대1 동점입니다. 자, 나이지리아 응원단들도 상당히 그 열광하고 네. 있는 장면인데, 자, 이은재 골키퍼가, 이제 나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제 이은재 골키퍼는 자기 할 일을 다하고 A매치 대표팀의 경기에서